이제는 이제 올라가네. 저 밑에 봐봐. 엄마하고 아빠하고 딸들하고 킥밥 주스 먹고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따님 두 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지금 그 들고 있는 가게가 제 가게거든요. 자, 즐거운 시간 됐어요. 출발. 어디부터 시작을? 저기 죄송한데요. 거기 회색 잠바에 회색 티 아저씨 윗들이 좀 내리시면 안 돼요? 네, 자꾸 배에서 에어백 나오거든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아이고, 아직도 이거 타기 너무 작다. 몇 살이야? 어? 10살? 3학년이야? 아이고, 옆에 아빠야? 아빠는 널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10년 사내를 이걸 태웠겠지. 아니 애는 저렇게 공주가 지켜놓고 아빠는 아니 모자에 선글라스에 마스크에 시커멓게 아니 그리고 왜 놀이동산을 와요 그냥 은행을 터시지. 아유 귀여워 죽겠네 우리 딸. 우리 딸 이거 타봤자 처음 타보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 타다 죽은 사람 7명밖에 없죠. 아, 나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이 커플들이 와서 연예인들을 죽었어. 당신들 때문에 옆에 죄 없는 우리 회색 잠바에 회색 티 아저씨 또 배에서 햄버거 나오잖아. 에? 오, 윗들이. 허쉬 아저씨가 깜짝이야. 횟집에서 일하나 왜 여자친구 껍데기를 벗게. 아니 이건 또 무슨 패션이래. 청자켓에 니트에다가 추리닝 바지. 아 그죠? 이거 타려고 치마 입고 오셨구나. 아 센스있다. 설마 저렇게 입고 왔으면 진짜 패션 모자지. 아 예. 원래 월미도 오기로 해서 아 가면 디스코 팡팡 타야 되니까. 왜 애기 왜 무서워? 왜 거울 봤어? 귀여워. 왜 그럼 내려줄까? 그거 너 근데 왜 아저씨한테 반말해? 어? 너 몇 살이야? 12살. 너 아저씨 아들이 15살인데 너 일로 와. 5학년이야? 옆엔 누구야? 언니? 어? 그러니까 언니. 아 이게 무슨 때문에 다 대답할 거 다 해 일로 와. 여기 아빠하고 딸이에요? 아빠, 딸, 큰딸. 아니, 난 진짜 딸 있는 아버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더라. 아니 어떻게 딸을 낳는 거예요 아버지. 전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게 아들 셋인데. 아, 넌 또 왜 거기 들어가서 우리 출입문을 두드려. 아, 귀여워 윤진아. 진짜 그 색깔 잘 어울린다. 우리 아들이 너무 되게 좋아하겠다. 우리 아들 핑크퐁 좋아하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핑크퐁 짱 좋아하는데. 우리 여진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우리 여진 뚜루루뚜루. 어, 저 숨 막히는 뒷배 들어와. 귀여워. 아우, 야 유진아 너 혹시 살 빠졌어? 너 바지 올리는 거 처음 봐. 야 우리 유진이 그러고 보니까 색깔이 원래 저 바지가 되게 레깅스 같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청바지처럼 보이네. 아 그 바지 새로 산 거야? 원래 있던 거야? 오 좀 살 빠졌어 유진아 너. 품이
분명히 놀이보드 바지가 레깅스 같았는데. 야, 그 밑에 바지 접은데 거기 틈이 있어. 드디어 우리 유진이가 살빼기 시작했구나. 진짜 아저씨가 봤을 때는 진짜 월미도에 오는 애 중에 누가 진짜 얼굴이 제일 이뻐. 밥만 조금만 줄이면 돼, 알았지? 우리 유진이 파이팅. 눈도 크지, 코도 귀엽지, 입술도 두툼하지, 완벽한 삼등신이지. 머리 상체 한채 끝. 귀여워. 봐. 그리고 너보다 날씬한 친구들 다 땡겨서 죽여버려. 토요일은 술 마시면 아주 어제 너무 무거운 손님들이 나와가지고 일요일이 힘들어. 근데 진짜 간만에 날씨 진짜 좋다, 그죠?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도 좋고. 아니 그럼 잠깐만, 요 끝에 커플이죠? 요 두 옆에 커플이죠? 회색 아저씨 누구예요? 누구랑 타신 거예요? 이렇게 셋이? 저희 둘이 커플이고? 와 진짜 나이 먹고 눈치 없다. 아니 이 아저씨가 아니 애들이 왜 몰라서 그런다. 최애 얼굴 보니까 유통기간도 제한한 거지나 친구들이. 아 이렇게 셋이 왔어요? 여자친구? 인생인데? 아 넷이 온 거예요? 다섯 명은? 그러니까 한 명은 그럼 껍데기 아니에요. 아 나 이 아저씨 진짜 이거 아이언이 아주 저 놀이기구 타는 자세 봐. 놀이기구 타는 거예요? 우리 디스코 들고 있는 거지? 아니 우리 회생 오라버니 나이 좀 여쭤봐도 될까? 나이 서른넷. 아니 서른넷이면 다 알고 알만한 사람이 그 나이 먹고 친구 연애지라는데 거길 쫓아와가지고 그냥 디스코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냥 그 봐봐요 자세히 놀이기구 타는 거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지 지금. 아니 지금 여자가 있어야 소개시켜줄 텐데 다 커플이지 초딩이지 중딩이지. 아 우리 유진이 19살인가? 아? 아 아깝다. 한 살만 많았으면 저 아저씨한테 보내는 건데. 얘 옆에요. 섹시하지 않아요? 어 귀여워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닮았잖아.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많이 먹었대요. 아 귀여워. 너 지금 안 칼부린 거야? 아 귀여워 우리 유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이 아저씨와 너와의 대화를 시작하자. 밥 먹었냐고 물어본 거야 유진아. 다른 사람들은 살살 유진이는 세게. 다른 사람들은 살살 유진이 세게. 우리 유진이 살 빼야 되니까. 아이고 우리 딸 치마가 뒤집어졌어. 아이고 그냥 아빠가 그냥 공주님으로 키우려고 치마도 모기장치만 해주셨네 그냥. 아이고 진짜 딸은 저렇게 이쁘게 입었는데 아빠 왜 이렇게 무섭게 입으셨냐 진짜. 누가 봐도 저기 어디 검찰청 들어가시는 분이지. 여기 깜장색 후드티하고 옆에 회색 후드티한 커플이야. 둘이 커플? 남자친구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아니 여자친구한테 물어본 거야. 남자친구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요? 야 그럼 제 옷 좀 사줘라. 너 집에 전화 왔어 지금.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경로당 가야 되는데 조끼가 없어지셨대 지금. 아니 저 누가 봐도 저 개량한 목조끼인데 저거.
아유 나 미치겠네. 여기 커플 진짜 아니냐. 이 사람들이 암만 자기 거라도 그래. 공장소에서 정말 당신들은 좋겠지만 그 옆에 오! 여 갑자기 여자친구가 더 적극적인데? 이 사람들은 당신은 좋지 죄 없이 옆에 매달려 있는 우리 회색 오빠는 어떡할 거야? 아니 좀 윗들이 좀 베끼지 마요. 옆에 여자친구 옆구리에서 인정비 나온다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놀이시설을 자꾸 숙박시설을 만들어. 지금 당신 때문에 옆에 우리 회색 아저씨 죽을라 그런다고요. 지금 우리 회색 아저씨 지금 옆에서 민원 들어왔는데 팔 좀 내리래요. 겨드랑이 냄새 난다고. 거기 커플은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5일? 5년? 아니 무슨 5년이나 됐는데 헤어져요.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오래 만나. 아니 5년 만났으면 그 나이도 있는데 결혼을 하시든가 그냥. 결혼할 거예요? 내가 장담하는데 둘이 신혼여행 첫날 밤 버텨기였다. 아니 빨리 결혼해요. 너무 오래 사겠어요. 야 진짜 어떻게 한 여자를 5년을 만나지? 되게 신기하네. 나 진짜 내 자랑은 아닌데 여자를 3일 이상 안 만나요. 3일 이상 만나 와이프가 눈치채거든요. 자, 두 바퀴만 나갑니다. 남은 바퀴는 두 바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거기 깜짝놀라하고 체크코트하고 둘이 탄 거예요? 친구? 아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키도 크고 둘 다 다리 두인데 왜 남자끼리 댕기냐. 불쌍하게 둘 다 보니까 키가 한 185는 되겠구만. 그지? 아니 둘 다 키도 크고 키도 크고 야 도저히 잘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혹시 운동선수? 아니 운동선수도 아닌데 뭐 이렇게 커. 둘 중에 누가 더 커? 몇이야? 184? 와, 몇 살이에요? 20살? 여자친구 없고? 그럼 군대 가. 야, 여자친구들, 어? 너 4급이라고? 야, 키가 184에 이렇게 신체가 멀쩡한데 4급이야? 왜 4급이야? 눈이 아주 이것들로 일로 와. 꼭 저 누나 좋다는 것들이 집에서 야동만 봐요. 일로 와. 이게 눈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다리도 안 좋네. 이거 이거 이 다리만.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야 너 왜 깜장 잡아. 너 저리 가. 왜 우리 유진이 밀어. 또 그 언니가 얼마나 무서운 언니인지 모르지. 유진아 보여줘. 네가 얼마나 무서운지 왼쪽으로 밀어. 유진이 가 가. 유진이 앉아 앉아. 앉아서 밀어. 앉아서 밀어. 앉아서 너 이 핑크퐁 언니한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이 언니가 얼마나 유지 나와봐. 네가 얼마나 대단한 단골인지 한번 보여줘. 아 빨리 나와봐. 너는 이거 3년 타면 저희 직원처럼 서서 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이시죠? 보이시죠? 너는 이거 3년 타면 우리 유지처럼 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손님은 없었다. 사람인가 진상인가. 우리 유진이 점프도 한번 뛰어봐. 준비 준비 원 투 점프. 야 유진아 밑에 지금 한 10분이 박수를 치셨어. 가끔 물어보는데 얘 진짜 저희 직원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한 3년 타더니 얘가 이제 어느 날부터 일어나더니 막 어느 날 막 기분 좋은 막 점프를 2m씩 뛰고 막. 아 귀여워. 어떻게 저놈이 저렇게 날씬하지. 귀여운지. 귀여워 우리 유진이. 유진이 귀여워. 우리 10살 괜찮아? 딸 괜찮아? 아저씨가 너 엄청난 비밀 하나 가르쳐줄까? 밑에 봐봐. 너만 바닥에 다리 닿는다. 귀여워.
원래 바닥에 다리가 안 가는 사람은 이거 타는 거 아니야. 다음부터 이거 말고 저 오른쪽에 돌아가는 나비 타. 알았지? 저게 월미도에서 제일 무서운 거야. 얼마나 무서워. 한 달에 10명도 안 타. 자, 30초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각기에 손에 땀 나실 분들 땀 좀 한번 닦으세요. 우리 34살 오빠 좀 쉬세요. 우리 회생 오빠. 제일 힘들어 보이시네. 야, 구경하는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탈 사람이 별로 없네. 오늘 월미도 오신 분들은 다 돈이 없으신가 봐요. 밑에 혹시 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손들지 마시고 업장 밖으로 좀 나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똑바로 앉죠, 와사비. 아, 나 진짜 얘. 그 둘이 커플이지? 아니지, 그지? 설마, 그렇지? 맞지? 야, 설마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저렇게 거지같이 쓰레빠 신고 나오진 않겠지, 저. 그냥 친구니까 그게 힘들어. 아니 그렇게 입고 월미들 왜 둘이 새벽에 박스를 주스러 가지 그냥. 하루 봐도 저 와사비 표정이 저 어제 집에 안 들어간 표정인데 저 얼굴 상태가 저거. 어제 집에서 잤어요? 멍치지 말고 지금 얼굴이 초췌한 게 밤새 달렸는데 지금 머리도 못 감고 나왔는데 이 와사비. 몇 살이에요 와사비? 22살? 자, 고생 끝냈습니다.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유행 되시고요. 우리는 마지막 이별! 마지막은 조금 더 세게! 요! 요! 마지막은 우리 귀여운 열자이. 수고했죠. 아이고, 웃으니까 저 보조개 들어가는 거. 아이고, 이뻐라. 봐봐, 아빠는 널 안 사랑하니까 한 번도 안 잡아주시잖아. 이거, 딸, 네가 타자 그랬어? 우리 딸, 이거 너가 타자 그랬어? 아빠가 타자. 거봐, 아빠 널 사랑하지 않아. 아니, 이제 카메라를 이걸 타자 그래요, 아버지. 에? 애들 타는 놀이고 얘기했잖아요. 저 옆에 있는 것들을 태웠어야죠. 아, 나 이 와사비 이거 정신을 못 차려. 어머? 어머? 야, 옆에 좀 잡아줘, 이슬레빠야. 빨리 좀, 야. 야, 저 거지 같은 슬레빠 저게. 이거 뭐야? 바깥다리 오리기냐? 좀 잡아주라고. 빨리, 니들 때문에 옆에 뭐. 니들 때문에 우리 재현도 회생 아저씨도 우리 디스코 들고 계신다고. 야, 우리 회생 아저씨 불쌍해서 어떻게 양옆에서 지금 서로 스킨십하고 연애지라는데 이 혼자 놀이기구 탄 건지 노가다를 뛰는 건지. 자, 타느냐고 수고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딸도 수고했죠. 아, 여자친구 진짜 센스있다. 월미도 온다고 치마 입고 와가지고 체육복까지 챙겨. 센스쟁이. 그 둘이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어, 이 아저씨 왼손이 아주 거쳐. 어? 이 사람이 지금 손이 어디 있더라? 어? 옆에 초딩님이 보고 계신데. 야, 5학년 옆에 있는 오빠한테 얼굴에 침 뱉어버려. 저 아저씨 왼손이 지금 되게 나빴어. 아이, 누구는 화창한 봄날 여자친구 데리고 월미도 와서 놀이기구 타고 스킨십 하는데 그냥 키가 184에 다리가 길면 뭐하나 만날 여자가 없대. 저렇게 멋있게 앞머리도 소가 될듯 핥았는데. 자, 내리실 때 우리 안내양이 서 있죠. 우리 귀여운 핑크퐁이 서 있는 저쪽 자리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여진이 귀여워.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도대체 왜 살이 안 빠지냐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고요. 내리실 때 문 열리려 반대쪽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기다리는 여학생 손 채워주세요. 손. 아. 자, 타실 분들 올라오세요.